섬속 힐링 공간이라는 특색을 가진 전북 부안의 위도 치유의 숲이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.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. 전북 부안군은 지난 4월 1일 국내 유일 섬속 힐링 공간인 위도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마무리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. 준공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, 김광수 부안군의회 부의장,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위도 치유의 숲을 함께 맞이했습니다. 총 사업 면적 41.9 헥타르 중 시설 면적 7,340 제곱미터의 산림치유, 편익, 위생시설로서 음이온과 피톤치드 풍부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위도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. 주요 건물인 1층 치유센터에는 사무실, 당직실, 프로그램 진행 공간이 있으며 2층에는 전반적 신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, 자동전자 혈압계와 심박 주파수를 통하여 스트레스 지수나 피로도를 표시하는 HRV, 마사지와 조교를 받을 수 있는 수압 마사지기, 편백 건식 조교기, 안마의자인 최신 기기를 통하여 맞춤형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. 또한 다양한 산림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위도면 자생소나무와 바다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치유숲길은 2.4km로 꾸며져 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볍게 오를 수 있는 400m의 순환 테크길에는 무장애 데크시설까지 설치돼 장애인, 노약자는 물론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도 문제없습니다. 전북 부안의 위도 치유의 숲은 지친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특화된 장소로 온갖 식물들이 내뿜는 피톤치드 가득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위도 치유의 숲이 앞으로 전국 최고의 휴양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.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.